마지막 시장이었던 오늘 또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또 전문가들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네, 올해 함께해 주셨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훈 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정태훈 팀장께서 오늘장 특징주 SK하이닉스와 MBT 보고 계신데요. 어떤 종목 네. 분석해 주실까요? 올해 마지막 사가지는 SK하이닉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달 이후에 주가가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느덧 13만 원까지 주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 DB하이텍도 부럽지 않고요. 삼성전자도 부럽지 않은 그런 포지션을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드램과 낸드를 포함하고 있는 메모리 그리고 키파운드리 인수를 하게 되면서 비메모리까지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영업이익도 2조 원대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먼저 그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가동률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어쨌든 최근에 계속해서 공급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급난 속에서 이제 생산량까지 줄어들게 된다라면 낸드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다음 달이죠. 1월 달에 1분기에 이제 바닥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반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오늘 또 호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인텔의 낸드, SSD 사업부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낸드 사업부는 좀 더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디램과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메모리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SK하이닉스에 좀 뒤지지 않는 그런 면모를 갖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좀 긴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부분도 SK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키파운드리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서 8인치 웨이퍼 월 생산량 기준으로는 이제 DB하이텍을 뒤집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DB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DB하이텍도 부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2019년도 보여줬었던 그런 퍼포먼스가 나타날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오늘 4가지 올해 마지막 4가지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SK하이닉스 앞으로도 좀 좋을 것으로 보고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현재 네.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정태근 팀장님 마지막 4가지라고 시간을 거의 안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 오늘 DTR 오토모티브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동아타이어에서 분사가 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 부품 그리고 또 배터리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부품 쪽은 방진 제품이다 보니까 뭐 소리나 여러 가지 환경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상당히 또 중요한 부품이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오늘 또 급하게 올라가는 쪽은 특히 자동차용 축전지라고 하는데 아직 쉽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가 부각을 받고 있지만 2차 전지 외에도 축전지도 필요하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전기차가 2차 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축전지는 계속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비상전원 개념들인데 이런 쪽에서 글로벌 메이커 쪽으로 납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익성도 특히 이제 납이나 LME 관련된 쪽에서 어떤 상승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수익성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을 보여준다는 데 눈길이 가고 있고요. 특히 자회사가 GMT홀딩스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두산 공작기계 지분을 100% 인수를 하기 시작하죠. 특히 이런 두산 공작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산업들, 특히 자동차부터 IT,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항공 산업까지도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기계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인수를 하면서 자금 부담이 없겠느냐라는 흐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탄탄하고요. 특히 유보율이 12,500%까지 될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영향이 부담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자금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시각 쪽에서의 흐름들과 오히려 시너지가 났었을 때 기대감이 더 높다라는 쪽에서 지금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590억대를 보여줬는데 작년 한 해치 한 80%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4분기 실적까지 가서 되면은 작년보다 또 좋겠죠. 그런데 지금 시총이 6천억대다. 그리고 또 PBR 0.7배다. 그러면 여전히 저평가의 흐름들을 보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 흐름들 오늘은 강하게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레벨업을 할 수 있을 만한 회사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DTR 오토모티브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좀 상승 무드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19%까지 급등하면서 74,3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앞서 SK하이닉스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중국에서 좀 감산 소식이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한